다음 달또 개발 행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받는 농업진흥지역도 상당 부분 해제되거나 변경됩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이상이 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담장과 한쪽이 맞닿아 있는 논입니다. 앞뒤로 도로가 개설되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언제부턴가 인근 들판에서 분리돼 도심 속 자투리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 논도 중간으로 도로가 뚫고 지나가 이젠 산빛할 다락논이 됐습니다. 이처럼 경북도 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우량농지의 이점을 상실한 8,479헥타르가 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농업 6차 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2007년에 이어 10년 만에 조치입니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1,288헥타르로 가장 많고 예천, 경산, 상주 순으로 대상 면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로라든가 철도 개선, 도시화 등으로 해서 이제 짜투리 면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면적들을 막 진흥 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진흥 지역 해제에 이어 전체 3.5%인 5,296헥타르는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 보호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에는 그동안 행위가 금지됐던 승마시설과 야영장, 농어촌 체험, 관광시설, 의료시설과 근린 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에서 대상 지역을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